경산역이 되겠습니다. 경산역 광장이라고 해놨죠. 경산역 역증 마을 광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또 덥죠? 여름이니까. 경산역도 출구가 두 개죠. 경산역 반대편이죠. 양쪽으로 다 이용할 수 있죠. 경산역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을까요? 당신들도 나보다 사봐. 나보다 잘 사봐야 돼. 경부선 철길 옆으로 쭉 올라갑니다. 무단 경작을 하지 말았고 팻말을 붙여놔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앞서지 않는다고 이게 하지 마라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부실하죠. 무장 경제 금지라고. 야, 그런데도 어쨌든 신고 있어. 아, 무슨 배짱이야 도대체 무슨 배짱. 아. 근데 그 무장 경제 금지라고 붙여놨잖아. 이러고서 비끼락하면 보상이라니라.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시민. 문화시민. 문화수용소는 잘하더라. 잘하더라. 문화시민. 문화시민.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평을 알등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죠. 아이고.
이것도 신도시 개념이죠. 아파트촌이 된 거죠. 여기도 아파트 값이 샵디다. 북부의 국포동보다 훨씬 세. 아, 경계택 내 트라우마가 있어. 아, 예전에 경산에서 내가 이 앞에서 차 빠져가지고, 아, 무릎 깨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도 쫓아다니고. 근데 여기에다가 보상 받으려고 생각도 했어. 4만원 거래는 못하겠다. 내 잘못 뛰기 때문에. 경계석이 순간적으로 안 보여. 와. 순간적으로 안 보이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누구를 원망해. 뿐, 수구라. 뿐, 수구라. 좋은 공기에 담배 냄새를 훅 풀어. 아이고 참. 아이고 담배 냄새. 여름은 꿀과의 전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2km를 이동하였으며 2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산역으로 가고. 6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3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만한 사랑 쉽사리 변할 줄이야. 내가 정말 미웠다. 만난 여자 이라면 넘어주마. 강이라면 건너주마. 인생에 가는 길은 산길이냐 물길이냐 성금에 서인 글자 풀지 못할 내 운명. 심이나 세다가자 참 살아보자. 경산역에 닿네요. 라면은 얼어주마. 녹으라면 녹아주마. 인생에 가는 길은 봄철이냐 겨울이냐 근심도 참사랑도 믿지 못할 세상에 속는 대로 속아보자. 이럭저럭 지내보자. 아, 신옥이네. 경산역이죠. 지금 코발트 강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빛만 고요하게 태자성의 슬픈 추억을 바라 따라 물길 따라 길손을 뽑다고 하네. 피노인 물에 무덤이 된 마이태자 우리니와 풀벌레.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4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태자선 우리니와 강산중학교. 흔흔히 들려오는
창한 사이에 속닥 소리만 끝을 물을 끝을 길손을 울려 만추네 아하하 배호자락 원한이딘 마이테 저 우리니까 장삼에 삭발하신 스님도 오는 태자신이니라 여자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리운 마음
하는 사람.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4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해놨죠. 체리로 갑니다. 자, 이어서 3km입니다. 예전에 갔다는데 영상이 없는 관계로 갑니다.
삼성현의 보장 경산. 9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산에도 참 학교가 많아요.
대신대학교 문명중고등학교 얘는 신학대학교구나 피를 치고 있죠. 나는 빨리 못 갑니다.
부산에는 학교가 많아요. 10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1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한국에 넘었습니다. 아, 힘드네. 차이가 100대 가는 것 같아. 필은 힘들어.
41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1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기 어필 한번 쳐야 됩니다. 쟤는 끌어봐야 돼. 100km 안 타는데 조금 틀리거든요. 저 오르막이 저기다. 광판이니까 판이 있다 이거. 저기서 무서운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참 안타까운 곳입니다. 방경공장 학살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산청교. 저 도움 요양비는 저기입니다. 경산동 코발트 강사 해놨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끌바 가고 해야 돼. 도움 병원 해놨죠. 네. 저희가 옛날에 안경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산동 코발트 강산으로 이동하고 있죠. 내라도 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넋을 달래줘야지. 정확하게 두 번째 옵니다. 경산에서 무릎 깨가지고 한번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도 희생됐어. 얼마나 억울해. 에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잖아. 응?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경산이란 지명도 참 많아요, 그죠? 짖지 마. 제재가 없어. 아, 또 햇빛이 막 따끈합니다. 저기 가면 위령탁도 있고 이렇거든요. 쉼터도 조금 있어요. 네, 거기서 좀 쉬었다 와야지. 김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지금 도움병원 제자리가 안경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기 아, 이 노래 참 오래간만 듣는다. 여러분한테는 몬들주죠. 그 제작은 바람이. 이 강산이 몇 군데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저 안경공장, 지금 도움병원 있죠. 저기 뒤편에도 광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타고 가는 데까지는 가봅니다. 나머지는 끌어가고. 이 정도 필로는 끌어가는 안 합니다.
도움 요양촌 뒤편에도 광산 터널 입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굳이 끝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네, 관계자도 아니고. 아, 핸들이 흔들립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해놨죠. 주차장. 저번에 왔다고 한 번에 찾아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막 무릎을 깨가지고,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옛날 안경공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 마음부터 저 오래 가면 된다. 아이고, 얘 친구, 이거 고민이 된 친구가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아, 그래, 급해가 빨리 가노. 아, 이 노래 들으니까 그 친구 생각나네. 나 우리는 데 뭐 얼마나 더 살겠노. 아, 이 노래 들을게. 진짜 친구 생각난다.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코발트 1수평굴 2수평굴 1,2수직굴 아직까지 UFO를 하고 있네요. 자, 숙연한 마음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백자산이구나.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희생지. 57일에서 9월까지 경산, 청도, 영천, 대구 인근 지역 국민 보도 임명원과 대구 행무소 및 인증 지역 행무소 수감자 약 3,500명의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집단 희생에 직결합니다. 와, 3,500명 너무 많다. 아니 뭐 말을 들어보니까 막 줄로 엮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수직굴로 빠뜨렸다 그러더라고. 참 산 사람을. 아니 눈물 나네. 갑자기 왜 이래? 왜 눈물 나? 어, 나도 모르 눈물 난다. 어. 어, 눈물 나. 아휴. 무덤도 흔적도 없는 원인들이여 천년을 두고두고 울어주리라. 참 안타깝다. 3,500명이 처형됐다 하는데 피살자 신고는 356명이거든. 이 왜 안 하나 그러면요. 빨갱이로 찍기가 낙인 찍혀서 그러니까 빨갱이로. 참. 이 백자산이고요. 위령탑 여기 있죠. 한번 둘러볼게요. 자동이 여기 대놓고. 아, 이제 못 다닌다. 모기 때문에. 모기가 따라다닌다. 아버지 1950년 경인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350명 따위고 3,500명을 갖다가 처형을 시켰으니까.
70년을 기다렸다 폐강에 묻힌 우리 부모 형제들 구해주세요. 가슴 아픕니다. 이 찬바람이 막 싹 놓은다. 얼마나 기쁘면 묻은 뜯는 원언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아, 찬바람이 엄청 놉니다. 얼마나 무거운 사람을 갖다가 그래. 이게 뭐죠 이거? 아주 어마어마 있을 거 아니가. 이곳 경산에 코발트 강산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있고요. 예? 그 동매산에도 그렇고 김해 신흥산에도 그렇고요. 많아요. 그 우리나라 이런 거를 못 파헤치더라고. 아이고, 나치 색출하듯이. 예? 공수실가 없어야 돼. 그래 놓고 저거는 잘 먹고 잘 살잖아. 여기가 백자산. 백자산을 알고 있다 그날을 총성과 남겨진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배롱나무 식수 기념표적입니다. 위령탑이나 가봐. 자, 고뇌 명골입니다. 예. 경산지역 78명, 영동지 6명. 지금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확인된 것만. 야, 이 화 포도농사 이렇게 포기하지. 아, 참,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찬바람이 임마. 찬바람이 엄청 놉니다. 아, 찬바람이 엄청 나와. 가자. 아, 그 찬바람 엄청 나네. 코발트 강산 기념탑, 아, 저 기념사에 난다. 코발트 광산 위령탑 옆에서
점심을 합니다. 오늘은 풍성합니다. 김밥 한 줄에다가 막걸리를 불로 생맥주 대구 막걸리 포카리하고 콜라 과자까지. 자, 이건 한번 점심 체험을 하겠죠. 자, 먹어봅니다. 땡초김밥. 괜찮네. 이 한 줄이 3,500원. 두 줄 붙으면 7,000원. 바로 밥값이야.